다리, 허리, 어깨, 관절 마디마디 그리고 기력까지 떨어지셨다면 간단한 체조로 건강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? 신수 씨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체조교실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동작, 약해진 관절에 기운을 불어넣는 체조입니다. 전신관절을 강화해주는 동작인데요. 이 동작 하나로 어깨, 척추, 다리의 관절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. 두 번째 동작, 어깨를 강화시키는 체조입니다. 이 동작은 50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. 손끝에 시선을 두고 목 스트레칭까지 함께 해줍니다. 세 번째 동작, 뭉친 어깨를 풀어주고 장 기능에 효과적인 체조입니다. 가볍게 손으로 원을 그리며 뭉친 어깨를 풀어줍니다. 배를 두드려줄 때는요, 배에 힘을 꽉 주는 게 포인트래요. 네 번째 동작, 어깨와 척추 스트레칭 체조입니다. 어깨에 힘을 빼고 간단히 돌려주시면 되는데요. 이 간단한 동작으로 척추와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네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. 이제부터 차근차근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. 관절에 좋은 동작이라고 하니까요. 따라해보시면 좋겠어요. 아침 일찍 공원 나가보면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네. 동작들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확실히 어르신들을 위한 동작이라 따라하기가 쉽네요. 어떠세요? 어렵지 않으시죠? 건강한 100세 어렵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수지였습니다.